안녕하세요.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재즈뮤지션 진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A man with a dream of becoming a guitarist faithfully encounters the trumpet. Captivated by its full, mighty sound, he begins his lifelong journey with the instrument. This is how and why Jin Kim became a jazz trumpeter. From the moment he chose to play hard bop, a lesser-known genre in Korea, his journey as a musician has been full of challenges. But he dived in the deep end courageously to revitalize Korean jazz. Let's learn more about Jin Kim and his hard bop quintet, Jin Kim the Jazz Unit, here on Onstage K.
뭐 학교에서 되게 운이 좋게도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셔서 여기 갔는데 저희 룸메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재즈 트럼펫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주도 하고 뭐 같이 연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 아 나도 이걸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악기 자체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건 되게 어렵겠지만 뭐 그렇게 별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타를 쳤을 때나 트럼펫을 연주할 때나 나이가 꽤나 들어서 이 악기를 바꾼 데다가 또 전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로서 겪는 무슨 어려움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이 날라간 건 첫 번째고 남들은 뭐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뭐 잼 세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할 때 저는 항상 지하실에 틀어박혀서 뭐 굉장히 기본적인 연습을 해야 됐었던 게 힘들었어요. 물론 후회할 때도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되게 이 어려운 악기 아 참 되게 너무 어렵다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만큼 주는 기쁨도 또 크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마침 또 데뷔 앨범을 냈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 또 해주시니까 그게 또 참 힘이 되죠. Upon returning to Korea after 9 years of studying in the U.S., Jin Kim started gathering musicians with similar musical ideas. Soon, he formed a quintet comprised of trumpet, saxophone, bass guitar, drums, and keyboard. And the album Jin Kim, the Jazz Unit, is the ultimate result of their perfect harmony. 정통 재즈를 연주하는 팀이고요. 5인조 구성의 퀸텟 밴드입니다. 재즈 밴드입니다. 같이 연주하고 같이 뭐 맞춰본 지가 꽤나 됐기 때문에 타협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되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8곡을 녹음하는데 단 하루만에 녹음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뭐 하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테이크도 한 테이크밖에 안 하는 곡들 거의 대부분이고 이렇게 재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 딱 뭉친다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아마 재즈 유닛이라는 이름은 계속 갖고 가게 될 거예요.
Jin Kim has performed with various renowned jazz session musicians in Korea over the last 5 years. And they gather together regularly to further refine their chemistry. It's 연습인데요. 합주라고도 하는 원상불 연습을 하고. 공연이 있다든지 제가 쓴 새로운 곡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연습을, 그러니까 앙상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클럽 기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특별히 더 안 하는 편이고 이미 에너지를 다 날려버린 게 실제 공연을 한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신킴 씨가 추구하시는 음악이 재즈 여러 장르 중에서도 하드밥이나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 자체가 그런 장르 음악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고 남성적인 음악이라 같이 하게 되면 좀 그런 에너지도 받고 또 신도 나고 그런 면이 좀 많죠. 어떤 팀은 뭐 완전 편곡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합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진킴 형님은 좀 많이 아는 곡을 약간의 편곡과 좀 더 즉흥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곡들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From the moment jazz landed in Korea till the present day, it has always been considered non-mainstream music. Nonetheless, these musicians still strive to let the public know the magnificent beauty of their genre. What are their views on Korean jazz? Usually, 다 여기 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화된 건 일단 재즈 뮤지션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고요. 일단 많아진 반면에 일단 재즈 클럽이 예전과 비슷하거나 없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고. 기회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죠. 오히려 뭐 지금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재즈를 지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설 자리가 옛날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 네. 질적으로는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되었는데 사실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점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찾아줄 수 있는 어떤 관객들이 수준 높은 이런 재즈들을 듣고 어떤 피드백을 주시고. 되게 매체들이 많잖아요. 재즈를 되게 상품화시켜서 또 홍보도 잘 하고 그걸 피드백으로 삼아서 뮤지션들도 열심히 하면 시장 매체가 너무 암울하진 않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즈라는 단어가 어디 갖다 붙이기도 좋고 되게 그게 등장함으로써 그 뭐 문장이 되게 화려해지는 거죠. 뭔가 우아하고 되게 멋있는 음악도 들리지만 저희는 그거 좋아서 연주할 뿐이지 그게 더 위대하고 더 무슨 뭐 굉장한 음악이고 일 거라고는 좀 이걸로 좀 성공을 해보겠다 이런 건 힘든 씬이죠. 진짜 진심으로 이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끌고 나가기 되게 힘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활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쨍하고 하이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public's appreciation and acknowledgement is secondary. Their first priority is letting people truly enjoy the beautiful genre, jazz. Their heartfelt passion for jazz will definitely reach the public. 재즈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스윙이나 비밥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비밥의 앞에 비를 빼고 하드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즈의 가장 정통이고 가장 코어
장르를 지칭하는 게 팝의 종류였어요. 어느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진짜 극난이도의 음악을 누가 들을 것이냐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되게 충고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걸로 그냥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행히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하드밥인 앨범이 아닐까 하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개면적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평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죠. 곡이 밴드랑 어떻게 어울리고 앙상블이 어떻게 나온지가 가장 중요한 걸 테고 또 녹음하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재즈 음반들, 한국 재즈 음반들 좀 들어보면 굳이 하드밥이 아니더라도 녹음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녹음 퀄리티만큼은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고른데도 굉장히 고심했고 또 그 사운드 잡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전에 아트 블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재즈 드러머가 있어요. 그분께 어떤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재즈가 뭔지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같은 단어를 세 번 반복하셨어요. 근데 인텐시티라는 거거든요. 인텐스, 그러니까 긴장의 연속인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 앨범 들으시면서 에너지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드밥 장르의 재즈 뮤지션으로 뭔가 이름을 알린다는 건 참 되게 드문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런 한국 땅이라는 거는 또 훨씬 더 심하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뭔가 제가 이익을 좀 담당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또 마침 되게 평들이 좋아서 뭔가 이런 붐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하고 또 다음 앨범도 아마 더욱더 달리는, 더욱더 에너지 넘치는 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swinging rhythm, powerful brass sounds, and unpredictable improvisation comprise Jin Kim's music. Enjoy the quintessence of hard bop through his music. 온스테이지 케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트럼펫터 재즈 뮤지션 진 킴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또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킴의 음악은 진정성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에너지 그대로를 담아낸 정통 재즈 음악이기 때문이다.
이래도 너들이 썩 좋지 않아. 난 그냥 서 있고 어제보다 젊지 않아. 난 상상했지 이맘때쯤에 만나. 이제 평범한 것도 어렵단 걸 알아. 난 아버지께 노래 들려준 적 없지. 한방에 켜진 TV 속에도 난 없지. 당신은 대체 내가 뭘 하는지 대체 뭘 원하는지 아무로 옛살이 놀아던지 늘 반가나셨도 그 이유로 알만해. 늘 반가나셨고 당연히 엄마 화만 내 줄 평생을 말이야. 내가 산 날보다 두